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와 함께 오랫동안 KBS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중파 종편에서 우리 건강 프로를 맡은 우리 아작가와 노작가 둘 다 방송작가 20년 경력 이상입니다. 두 작가가 합쳐서요. 시크한 작가들이란 우리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내누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출연합니다. 네,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거 어떤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참 걱정이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면역력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작가가 알려드리는 일단 건강에 대한 팁,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건강에 관한 전문의 선생님들이 출연합니다. 자, 시크한 작가들 영상 보시고요.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작가, 노 작가, 시크한 작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프. 안녕하세요. 골드미스를 꿈꾸지만 실상은 골골한 올드미스 노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 나작입니다. 어색해요 아직도. 내 말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 못 돌아다니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렇잖아요. 방송국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람들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라디오 작가이기 때문에 라디오 작가는 사실 재택근무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 방송국에 나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온 거는 이제 집에 쓰고 저는 자정 생방송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고 그래서 2시간 생방송을 하고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접촉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자정 라디오 방송 작가야말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좋은 직업이 아닌가. 저도 라디오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다큐 한 시간짜리 다큐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코로나랑 상관있는 면역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원고를 쓰는데 코로나 환자를 섭외하라고 여기저기 글을 올렸는데 코로나 환자를 하나도 섭외를 못한 거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지시하는 사람은 그냥 하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이고 맞아.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다큐를 해서 거의 출근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촬영 갈 때 원고만 써주면 PD가 가서 찍어 오고 지금 거의 집에서 두 달째 애들과 열심히 EBS 인강을 들으면서 혈압을 몇 번씩 오르는 거를 저희 딸이 아침에 형용사를 가르치면 저녁에 엄마 형용사가 뭐야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엄마 근데 형용사가 뭐였지? 학원 갔다 오면 다음날 엄마 형용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희망적인 게 이 아이가 계속 형용사를 궁금해한다라는 거. 이거는 희망적이잖아. 형용사만 궁금해요. 형용사만.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집순이 스타일이라 원래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한 줄 모르고 어차피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시간이 잘 가니까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왜 저기 부부가 너무 오랜만에 같이 있다가 뭐 이혼 사례가 늘고 있다. 뭐 대개 가정은 안녕하시죠?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막 살이 확 쪘다고 확진자가 됐다고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확진자 동선 봤어요? 저는 그 앱 개발한 사람 확진자 동선. 그거만 봤어. 아니 확진자의 동선. 아 소파, 집에 갔다 거지. 냉장고, 침대, 냉장고. 저는 근데 저와 너무 일치한 동선이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저는 근데 원래 평소에도 그래요. 아 네. 하루에 저기 만보기를 보면 200보, 300보 뭐 이러니까 뭐. 저 만보기 설치했다가 50 찍은 적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50 걸어. 이것도 배터리예요? 만보기를 한번 켜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 설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되게 걱정이 돼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막 이렇게 뱃속 소리를 듣더니 처방전을 끊어주시고 제가 선생님 혹시 코로나 아닐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알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어우, 아주 크식하시네요. 그냥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뭐 거의 사라져서 코로나는 아니었던 걸로. 근데 증상 때문에 진짜 말이 많잖아요. 비슷한 혹시 겪고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요즘에 왜그 얘기 있잖아요. 가짜 코로나, 상상 코로나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임신도 상상 아니고, 임신도 임신처럼. 아니고.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 아닌가? 걱정하듯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아닌데 내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저는 이제 괜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인 데 갔다 오면은 괜히 기분에 열이 나는 것 같고 콧물이 훌쩍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순간, 나 코로나 아닌가?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니까 이 콧물 거의 항상 제 별명이 약간 코딱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어디 나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 이러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부장님들이 움찔해요. 어떤 증상 사람한테 아리까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미각과 후각이 좀 원래 떨어진다. 내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저는 원래 맛을 구분을 잘 못해요. 냄새도 잘 못하고 맛도 잘. 그래서 워낙 미치라 그맛 차이, 미묘한 차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맛집 찾아가서 막 5시간, 6시간 줄 서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을 솔직히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확진자들의 대표적으로 말하는 통증이 가슴 통증이어서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가슴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코로나19 자체가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폐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늑막 쪽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보통 가슴 통증이라면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식도 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늑막 쪽에 생긴 그 폐렴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식도염이나 이런 거랑 증상 차이가 조금 있나요? 가슴 통증의 양상이 있어요? 그 심장이나 그 이제 심장병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식도염하고 좀 다른 거는 염증 자체가 열이 있으면서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염증이 있다는 거 자체가 좀이세 가지하고는 다릅니다. 복통은 왜 그런가요? 네. 설사랑 복통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계에도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면 면역 저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제일 많은 소장이나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를 많이 하게 되고 복통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네,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내분비계하고 신경계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신경 증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식사나,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가장 중요한데, 면역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A서부터 H, 8가지 이제 그 종류별로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A라고 하게 되면 에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맑은 공기가 바이러스가 별로 좋아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자꾸 마심으로써 우리 몸에 순간적인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멸균 작용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B는 배드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휴식을 많이 가져라 하는 건데, 숙면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수면 호르몬 중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면역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컨설트라는 건데, 컨설트라면 보통 이제 의사에게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보통 정기 점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는 면역세포의 순화, 면역세포의 활성도,
그 얼마나 센지 그거를 검사하는 이제 그 검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드링크입니다. 드링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역을 높이는 방법인데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최고의 면역 증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냐 하게 되면 저도 그만큼은 잘 못 마시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기 체중에 30ml를 곱해서 마시는 게 자기 몸에 맞는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하고 신진대사가 좋아짐으로써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인데 E는 엑서사이즈,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도 너무 심한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자주 하는 걷는 거라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몸의 체온을 높이고 그래서 체온을 높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F는 푸드입니다. 푸드는 요새 이제 제일 이제 그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식품이 이제 면역에 좋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뭔지 그거를 알고서 드시는 게 좋은데 면역세포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제 성분은 이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셀레늄 이 세 가지 성분이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니까 여기 이 세 가지가 많이 든 이제 식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도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산화되고 산성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없애거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콩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견과류 같은 게 알칼리성 식품이고 최고의 알칼리성 식품은 레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요새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그 물에다가 레몬을 띄워서 마시는 거. 그거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면역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드링크.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걸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산화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산화가 된다는 게 보통 체액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몸 자체가 산화가 되게 되면 체액이라는 것은 혈액이라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콧물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제 뭐 조직 같은 게 산화가 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이 산화를 시키는 우리의 식품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그 백미라든지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식생활을 좀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베타칼로틴이 많이 들어간 야채를 많이 드시거나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간 버섯 종류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G는 굿 웨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새는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살이 자꾸 찌게 되고 지방이 자꾸 느는데 여분이 많은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 없는 지방이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면역 세포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하고 싸울 게 결국은 이제 염증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세포의 소실도 많아지고 활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H, 마지막으로 H인데 H는 호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희망입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이제 호르몬 작용이나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르티졸이라든지 그런 호르몬, 그러니까 우울할 때 생기는 그런 호르몬이 생기게 되면 면역세포가 굉장히 억제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엔돌핀이라든지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런 희망적인 호르몬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면역이 증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 나 작가는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 15년 이상 저랑 같이 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거의 의사선생님 수준인 베테랑 작가입니다. 그리고 노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퍼다 쓰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시크한 작가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